100원. 이것은 베타가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전체 유학 기사생. 기사생 진짜 기가 막히게 출석률 높네. 언커먼 카드가 저렇게 잘 나오는 게 아닌데. 전체부터 시작하죠. 눈풀기. 저쪽 뒤에 물음표 많으니까 바나나라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와우! 대박. 대박. 진화 넣을까? 진화 싼데. 와, 진화 싸다. 근데 지금 필요 없음. 헉. 오타쿠가 이걸. 최대 체력 읽기. 이거. 얼굴. 도망칠 시간입니다. 망한 것 같은데? 망했죠. 누가 봐도 망했죠. 4, 5, 20대. 아, 약화 걸렸었지. 약화 걸린 거 까먹고 있었네요. 돌겠네. 철판? 화장? 화장. 화장 강화고. 쟤네 연타 많이 때리니까 화염 장벽으로 잡읍시다. 아니. 23? 에, 저거 안 되는데? 저도 체면! 나이스. 여기 징끈 하나 있었으면은 높은 확률로 잡았을 것 같은데. 시작 시 약화입니다. 112. 약화는 유물인데요.
랜덤 이벤트요. 예, 화염 장벽이다. 화염 장벽 덕분에 잡긴 잡겠다. 그 발언. 그 플래그. 반사되면 죽어라. 핫하. 덱 조금 더 추가고 해시계로 코스트 땡기면서 돌리면은 되지 않을까요? 어포 필요하지. 근데 지금 덱에서는 되게 필요없다. 근데 일단 덱을 꾸려 나가려면 어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시계도 있겠다. 해시계와 어포면은 진짜 큰 그림 그려볼 수 있겠는데. 이문의 진화. 진화의 시작. 수비 하나, 타격 두개 지으면 될것 같아요. 아스트롤라베가 아스트롤라베인데 망한 것 같은데? 아니 짱둥이들은 그냥 그렇다 쳐도 분유가 나와? 그래도 써야죠 저기서. 아 약화 좀 제발. 아 약화. 이 갈린다. 몸박 드디어 나왔다. 무갱각에다가 재물까지 나왔잖아. 일단 재물은 써야겠죠? 그러면 돈이 없다. 넘어간다. 재물주. 아 이거 개짜증나네. 저 뭐야 이거. 아니 그램린 얼굴 뜯어버려. 어딨어. 전투 최면까지 쓸걸. 드루브원. 됐다. 잡는다. 다이글 으프컷. 소돌. 몸풀기 소돌? 근데 지금 몸박 찍고. 소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소돌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일단 저거 소멸 박밀. 근데 살아남으려면은 짓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야, 버텨보자. 그 식물. 필요하면 지옥검에서 뽑았으면 됨. 난관. 난관 추.
난관의 진화뿔. 이제 소멸 카드. 소멸 카드. 아, 약화 드럽게 짜증나네 이거.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뭐야. 정보 좀 줘봐라. 징끈이나 기사회생 이런 거. 스테로이드 강타 대검 방란 분노 약발고 잡았다. 어? 기사회생이다. 된다. 타격 지울까? 분노 지울까? 킹스트롤 갓배가 있는데 소주를 집는다고요? 정식입니다. 카드 나올 거다 나왔어. 나올 거다 나왔는데, 어느 걸 지우는 게 나을까? 분노, 역시 분노 지우는 게 나은가? 분노 빡치네. 분노를 보고 있으니까 좀 빡치네요. 근데, 짤딜 들어가긴 하는데. 타격이냐, 분노냐. 분노가 딜더 셈. 네, 물론, 저걸 쓰고 나면, 분노 조절을 못하게 되지만, 분노를 자제하면서 쓰고 타격을 지우는 게? 허허! 분노 조절 잘해. 아, 29골드인데 그냥 줄까? 핸드만 잘 풀리면은 쟤들 다 잡을 수 있는데 핸드 잘 풀릴 거란 보장이 없잖아. 들고 꺼져. 그레믈린 얼굴 졸라 짜증난다 진짜. 드로우 금지 먹었지. 다음 턴에 진화로 드로우 보면서 몸박각을 한번 보자. 난관, 몸박, 회생, 몸박. 은안 나오네. 잔혹성. 글쎄, 진화로 드로우 충분히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잔혹성이 필요할까? 괜히 드로우만 딸릴 것 같은데. 돌겠네. 우리에겐 재물이 있어요. 고스트 꼬라지 보소. 네, 가관이어서 아까도 이거랑 똑같은 덱 돌리다가
스네코 때문에 빡쳤던 기억이 또 나네요. 아, 뭐야 이게. 스네코만 나오면 게임이 이상해져. 취약과 약화 둘 다 거는 스네코. 아, 돌겠네. 아이, 코스트 상태 좀 봐. 아유. 운빨겜 수준.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난타. 난타까지 필요할까? 난관 극복 하나만 해도 부상 충분히 받을 텐데. 자면 되겠죠. 강타? 강타. 진화 어포, 지옥검, 재문, 몸풀기, 천둥. 이게 나은가? 화염장벽을 써야 되지. 장벽을 쓰자. 엥? 분노 써야 돼. 분노 조절 안 되는 부분. 넌 나의 것이다. 누리님 반갑습니다. 죽었네. 잤어도 죽을 체력이긴 한데. 그러면은 전투 최면을 쓰지 말자. 게임 난이도가 역겨워짐. 어포, 진화, 지옥검, 천둥, 재물, 난관, 화장. 화장 필요해? 몸풀 전체. 다음 턴 막을 수 있을까? 어, 난관위생 다 잡혔다. 아이, 천둥도 쓸걸 그랬다. 드로우가 다 되네. 아, 근데 코스트 두 개 주니까 쓰고 돌리고 기사회생. 아니 잠깐만, 서순했다.
어처구니가 없네. 다시 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나도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데 보낸 사람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을까? 저 카드 두개 자꾸 세트로 나오니까 고놈이 고놈 같아서 헷갈렸습니다. 몽댕이지? 큰가? 실망하실 만합니다. 어포, 진화, 지옥검, 천둥. 아니! 이거는 빡치네. 아니, 분노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아니, 아니, 왜 갑자기 튀어나와 저거는? 분노조절 장애가 이걸 또 기사에서 먼저 쓸 뻔했어. 핸드가 더잘 잡힐지 누가 합니까? 아님 말고. 아니라고 합니다. 난관, 회생. 무감각 없이 돌리려니까 좀 힘드네. 안 잡혔어, 이게? 다음 턴에 잡힐란가? 분노 때문에 상점에서 분노 안 지운 스노우볼인가? 카드를 조금 천천히 낼까?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저거 써져가지고. 이제 부상 100% 들어도 되니까 난관, 회생. 몸박 난관 회생. 잠깐만, 이렇게 하면 쓸수 있나? 아, 되는군요. 난관, 회생,
몸박. 이거 3중 다 걸려서 되게 좀 그렇다. 잘안 들어가네. 3단 디버프 다 걸려서 난관, 전체, 기사회생, 천둥, 강타, 몸담. 난관, 최면, 회생. 이럴 거면은 한턴 남겨두는 것도 괜찮겠다. 아, 분노 킬각. 네, 무적 나왔네요. 네, 무적도 쓸만할 것 같긴 한데. 힐무새님 반갑습니다. 아니면 연사 몸박을 할까? 연사 몸박보다는 이도류 몸박이 나을 것 같긴 한데. 부족한 데미지 채우려면 연사 몸박하는 게 좋을란가? 이도류 몸박이 될것 같으면은 그 턴에 아마 킬각이 나겠죠? 안 그러면 안 쓰면 되고. 천천히 해야 될 때는 그냥 기사회생으로 태우고 빠르게 가져가야 될 때만 쓰면 되니까. 연사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도류가 연사보다는 훨씬 낫지. 0 코스트니까. 물론 드로우가 받쳐줄 때만. 연사 짱둥이질 같은 것도 되긴 하죠. 무적이 제일 나을 것 같죠. 아니면 안 집든가. 두개 중에 하나면 될것 같은데. 어두운 피나 도마뱀 꼬리. 어두운 피가 더 많이 채워주나? 아, 근데 이거 피 모드 노상 있으니까 독고로 하죠. 실력 발휘. 쉬운 길로 가자. 난관, 재물, 지옥검, 불격, 분노, 연타. 아씨. 약화 개 짜증나네, 진짜. 아, 그렘린 얼굴 찢어버리고 싶다. 걔가. 상점 갈 건데. 너도 약화, 나도 약화. 야, 현두미.
난관 진화 공. 어포 지옥범 톱매 몸풀기 연타 전투 난관 회생을 지금 쓰는 게 조금 그럴란가. 그냥 회생 쓰고 저거 하나 잡는 게 낫겠다. 이게 맞을 듯. 분노킬각? 아니 왜 저걸 등한시하지 내가? 킬각 멸시 킬각 못봐서 체력 잃었다. 분뇨 멸시 스테로이드 불조약 불조약 좋다. 분노 태울 수 있어. 조약추 아 징끈집을 걸 그랬나? 이거 발이 없어서 한번 꼬이면은 깎겠다. 여기서 어포 안 쓰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기사회생이나 할란가? 다음 턴에 재물 나오니까 다음 턴은 버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턴은 불조약으로 분노 12렌 36. 아 그럼 막긴 막네. 대개 분노가 들어간다는 것만 빼면은 저거 승천 때문에 6턴 동안 있어요. 개 나쁜 놈이야 저거. 분노 태워야 될 것 같은데. 몽둥이질하면 이번 턴에 넘어갈 수 있긴 한데 분노를 좀 분노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짱둥이질 두 개나 있어. 차라리 짱둥이질을 태울까? 개꿀.
해시계가 이걸? 이젠 정말 카드 더 넣을 거 없죠. 열심히 지우는 게 중요해. 아씨, 재물 빠졌다. 재물 빠지면 안 되는데. 난관 진화 이러면 한 대 맞는다. 턱 무겜각 어포 불조야. 난관 없이 그냥 기사생 돌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돌아간다고. 혈안? 필요 없죠. 해시계 가야 된다. 아 잠깐만, 쟤들은 좀 아, 화상을 한 턴에 네 장이나 쳐넣으세요. 진화 쓰고. 드로우 지금 봐도 되겠지? 됐다, 이제 기사생 쓰고. 대주? 화산은 나의 힘. 해시계 개꼬린 부분 인정. 어 인정. 이제 어둠의 풍 아니 저 뭐냐 기사생 강화하고. 에? 강화돼 있네? 그러면 강화할 게 없다. 대충 클리어 가기 아닐까요? 상점 가서 타격이나 지우고. 아이고 세상에. 극혐인데 이거? 저주 받고 저희 가서 저주 지우죠. 하이랜더 아닌가요 지금? 네, 지금 하이랜더임. 여기서 아 몸부림은 좀 저거 때문에 그거 늦게 재물 늦게 잡히잖아요. 다른 저주는 모르겠는데 저건 좀. 생각해보니까 쟤들한테 부상 받아도 상관없네. 허나 거절한다.
걔네들 완전 역겨운 애들이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네. 이제 해시계가 일할 때가 맞죠? 없을까? 도누덱하네. 도누덱하면 개꿀이겠네 이거. 그냥 쉽게 클리어 하겠네요. 오예. 개꿀인 부분. 분노 줄까? 짱둥이 질 줄까? 체력 보너스도 점수 있잖아요. 허허. 고대 포션 사서 전투 장비 한번 쓰고. 아, 강화 함 해줄까? 아까 같은 모습만 만들면 돼. 불타는 조약 계속 돌리는 거. 핸드 상태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다. 어포 쓰고 재물 쓰고 인공물. 인공물 먹고 지금 전투 체면으로 들어볼 수 있긴 한데. 해봅시다. 으악, 분노다. 으악. 어쨌든 기사생 뽑았다. 해냈다. 다 했죠? 잠깐만, 왜 막히지? 살려줘. 난관 옹박 불장 난관 옹박 불장 난관 옹박 불장 한 장 쓰고 돌려야 되는구나. 으아, 막, 예. 해시계 뽕까지 다 뽑았다. 녹차입니다. 님 반갑습니다. 해시계.
희시계로 시작해서 희시계로 끝났다. 희귀임을 인정합니다. 광속. 아름다운 자태. 사일런트로도 이렇게 할수 있나? 사일런트로 이렇게 하려면은 저거 있어야 되지. 고개랑 저 뭐야? 반사신경. 고개랑 반사신경 뱅글뱅글 돌리면 사일런트로도 할수 있어. 근데 걔는 그냥 전문가 쓰면 되잖아. 해시계 쓸게 아니라.